아, 그 김태희 나라가 김태희 그 박하는 나라야. 아, 그거 너 있잖아. 그 비둘기 너무 이뻐. 네, 그 나라예요. 아니요, 진짜 안 이쁜 편이에요. 야, 얘는 자기는 신경 쓰지 않고 나오는 스타일이야. 안녕하세요, 저 우크라이나에서 나네입니다. 한국에서 빅댄서로 모델로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너무 이상해 나왔어요. 매일 잘 부탁드립니다. 전국 온지 6년 됐고, 다음 달부터 7년 차 됩니다. 처음에 왔을 때, 그거는 13년, 14년 전이었는데, 아, 그때는 딱21 시절이었잖아요. 그래서 너무 딱 화려했고,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밖에 없었어요. 근데 살다 보니까 다르죠? 뭔가 시절 바꾸고, 그런 거, 옷이 스타일도 바꿨잖아요. 그때는 엄청 몇 색깔 계속 같이 있는 거고, 완전 와우. 빨간, 노란, 이렇게 다 섞이면서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뭐, 은하게, 이렇게 귀엽게 더 많은 걸로 하니까, 그래서 다른 거죠. 그거 이쁜 걸, 뭐, 네, 많이, 많이 들어요. 솔직히 말하자면,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예쁘다는 거 아니라, 그냥,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우크라이나는 어디 가든 우크라이나 여자 좀 유명하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여행 많이 다녀보니까 뭐 외국 갈 때는 어디 나라 오셨어요? 아저 우크라이나 사람. 아그 나라가 1등 나라야? 이런 거까지 나와요. 네, 잘 몰라가지고. 왜냐면 당연히 이쁜 여자 많긴 해요. 그리고 뭐 무슨 여자도 있잖아요. 어디든 다 똑같고, 한국이든 우크라이나든 뭐 미국이든 다 똑같죠. 안 이쁜 사람도 있고 매력 있는 거고, 아니면 뭐 너무 이쁘고 매력 없는 걸로도 있어요. 어디든 다 그래요. 그래서 우크라이나 있을 때 솔직히 우리나라 여자들 그렇게까지 이쁜 거 몰랐어요. 아그 김태희 나라가 김태희 그 하는 나라야. 그치, 그거야지. 아, 그거도 있잖아. 그 비둘기 너무 이뻐. 네, 그 나라예요. 네, 그런 거 나와요, 계속. 뭐, 다행히 이렇게 들을 때마다 자부심 있죠, 솔직히 말하자면. 근데 제가 화장 없이 그냥 마스크 쓰고 머리 안 감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들으면 제가 부끄러워요. 아, 저 이런 나라에 나왔는데, 진짜 엄청 못생기게 나올 때도, 아, 그 너무 이쁜 여자 나라다. 이렇게 들으면 좀 부끄럽긴 하죠. 부끄럽죠. 왜냐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진짜 쓰레기 버릴 때도 화장하고 머리하고 하이힐 거의 입는 스타일이라서, 진짜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밖에는 뭔가 화장 없이 못 나오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한국 왔으니까 조금씩 화장 없이 다닐 수 있는데, 근데 우크라이나 아직까지였으면 진짜로 화장 안 했으면 밖에 못 나와요, 부끄러워서. 집 앞에서 병의점 가도 진짜로 우리가 마스크 안 쓰잖아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긴 하는데, 원래는 마스크 안 쓰는 편인데, 혹시 누구 내가 아는 오빠나 내 아는 친구 나를 보면 거리가 난리 나요. 야, 얘는 자기는 신경 쓰지 않고 나오는 스타일이야. 그냥 얘는 얘기하지 마. 이런 거 진짜 난리 나요.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써 있어요, 여자들이. 귀찮죠? 엄청 귀찮아요. 근데 남들이 이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구매 나오는 거죠. 제가 생각하는 걸로 김태희 씨는 어느 쪽에서 이쁜 거 아닌가요? 김태희 씨는 진짜로 나이 드셔도 진짜 이쁘잖아요. 남편이 너무 멋있고.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이거 보통이에요. 진짜 완전 보통도 아니고 조금 안 이쁜 스타일. 진짜로 누구 뭐그 사람들 나올 수, 볼 수도 있지만 진짜 미안한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이쁜 거 아니에요. 그냥 뭐 나쁘지 않다. 저도 우크라이나 있었을 때뭐 나쁘지 않다 이런 거였고. 근데 뭔가 아 이쁘다 아니라고 그냥 나쁘지 않다. 제가 한국 눈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쁘긴 해요. 이쁜데 그 여자보다 이쁜 여자 더 많은데. 근데 뭔가 지금은 제가 보는 사진이 좀 나이 먹는 사진인 것 같아요. 좀한 10년 전이면 진짜 이쁜 얼굴인 것 같아요, 제 생각은. 이분은 많이 뭐가 들어봤는데 경찰 아니라고 뭐가 인터넷에서 나오긴 하는데, 변호사 쪽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들었는데, 근데 지금은 그 분도 러시아 쪽으로 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우크라이나였지만 지금 러시아 분입니다. 그 여자를 이름만 치면, 근데 경찰 쪽으로 아니라 그냥 변호사 전치로 가는 것 같아요, 지금은.
네, 국회의원 그게 왜냐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그쪽으로 가요. 인기 많아지면.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뻐서 인기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뭐 하는지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여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보여주는 거잖아요. 아 근데 진짜로 딱 눈썹 조금 바꾸면 화장 조금 지우면 진짜 이쁘긴 해요. 근데 이런 화장도 진짜 이뻐요. 저도 그렇게 보면. 근데 왜 공짜예요? 뭐 했어요? 폭력 조직. 폭력 이거? 조직 폭력. 죽어버렸어요? 아, 근데 이쁘잖아요. 이쁘긴 해요. 아 그거 미국에서도 봤잖아요. 그 남자가 아니 나쁜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총기? 이거?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좀 이해가 안 가요. 저는. 왜냐면 범죄인데 왜 갑자기 아 너무 사랑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. 범죄인데 그거 좀 아니잖아요. 솔직히 저기요 사람들이 좀 전신 차려주세요. 범죄잖아요. 아무리 이뻐도 범죄인데 안에서 소리가 좀 답답해서 그래요. 예쁘긴 하는데 잘못하는 거는 좀 그거는 사람들 죽을 수도 있잖아요.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사람들 죽을 수도 있잖아요. 그거 문제죠. 여기 뇌에서 문제가잖아요. 그거는 사람 제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.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. 지금 인기가 많아도 나중에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. 우리는 그거 좀 조심해야죠. 맞아요. 해요 이런 거. 뭔가 그런 거 학교 마지막 날이잖아요. 그래서 마음껏 놀아야 되는 거고 제가 제 학교 옆에는 그런 거 없었지만 진짜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 그 31일 날 그 5월 31일이니까 졸업식을 5월 30일에? 네 5월 30일이에요. 왜냐면 우리 학교는 9월 1일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. 한국이랑 좀 다르게 날씨가 덥잖아요. 덥고 우리 학교는 마당에서 졸업식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기는 빛 계속 들어오고 덥고 답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냥 놀러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. 답답했으니까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런 졸업식 하는 건데 엄청 뭔가 비싼 학교는 안에 하지만 그런데 뭔가 대부분 우크라이나 학교는 진짜로 밖에서 마당에서 나무 없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불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. 우리 애들도 그렇게 갔죠. 아니요 진짜 안 이쁜 편이에요. 뭐 그냥 우리 학교를 완따까지 될 수도 있어요. 문화까지는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졸업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안 했었어요. 근데 제가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좀 놀았었어요. 왜냐면 우리는 졸업식 이렇게 끝나고 밤에서도 놀아요. 엄청 예쁜 원피스 이렇게 입고 그냥 뭐 낙방 친구들이나 아니면 ABC 이런 거 클래스 있잖아요.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모아서 같이 그런 거 그 식당? 비싼 레스토랑에서 그냥 파티하고 있어요.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이거는. 나중에 밤 기다려요. 제가 한국 눈으로 보니까 귀엽더라고요. 이쁘긴 해요. 이뻐요. 그냥 보통 얼굴보다 좀 위에요. 이런 스타일로 이쁘긴 해요. 타연하죠? 네 안녕하세요 이거 받아주시겠어요?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받을 거죠. 그런 거 우리도 똑같죠. 우리도 사람이잖아요. 어 언니! 우리 사랑하는 언니. 맞아요. 저도 이거 봤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언니가 좀 자기 생각이 있는 대로보다 엄청 낮아요. 근데 언니는 계속 저한테 말하는 거는 아 나는 안 이쁘다 나는 뭐 콤플렉스 많다.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 언니는 진짜 맨날 보는 사람인데 언니랑 만나면 언니 거의 화장 안 하는 건데 언니 옆에 있으면 뭔가 진짜 못생긴 여 같아요. 제가 언니랑 만날 때마다 엄청 열심히 집에서 화장하고 머리하고 진짜로 못 나와요 밖에. 솔직히 말하면 뭔가 화장 아예 없으면 뭔가 이런 상태에서 아 나 안녕 그때는 70인데 화장하면 완전 80, 90까지는 진짜 가는 스타일이고 다행히 언니보다 이쁜 사람 많아요. 맞는데 제 눈에서 친구라고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봐도 언니가 진짜 예뻐요. 저 그냥 말하지 맙시다. 저는 그렇게 이쁘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저 그냥 매력이 있어요. 응, 그걸로. 여러분 어디든 예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사람으로 좀 보세요. 왜냐면 한국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라 외모 먼저 보고 근데 외모 안 보셔도 진짜로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 될 수도 있어요. 그거 좀 봐주세요. 사랑해요. 응.
오늘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말하는 우크라이나는 김태희가 바칸다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. 재미있으셨나요?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, 사랑해요. 바이바이.